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사각형 다음 그림이 이사각형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 to B 2가 다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아니야? 잘 봐. 이렇게 된거 맞나? 이게 4였지. 그럼 여기가 D1인데 이게 3이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B2지. 근데 여기서 이걸 보자고. 이게 3이지. 이게 몇이고? 4지. 그러면 지금 봐봐. 이 길이를 구할 거야, 이 길이.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 여기서 4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여기 올리고 이게 1이야? 이게 몇이야? 루트 7이요. 루트 7이야. 2루트. 2루트 2지. 그러면 길이가 4에서 2루트 2가 됐다고. 몇 배가 돼?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배지. 넓이는 그래서 몇 배가 돼? 1분의 2분의 1배지. 맞아? 그럼 이제 처음 넓이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때이 2원을 구하겠다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갈게. 여기도 직각이지. 이게 4고. 그치? 근데 이제 다 해봤는데도 못 2원을 못 구한 거야? 이렇게인 거잖아. 이거잖아. 이게 4고 이것도 4야. 이게 별이면 이것도 별이야. 맞지? 이거 이거 3마이너스 별이지. 여기 몇이야? 4마이너스 루트 이게 루트 7이었으니까 3마이너스 루트 7이야. 별제곱은 그지? 별제곱. 3마이너스 별의 제곱 더하기 3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맞지? 별제곱 죽겠죠? 마이너스 6별 더하기 9, 16 더하기 7. 3분의 16 마이너스 4루트 7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2별이지. 곱하기, 그러니까 4별 되죠. 맞죠? 처음 넓이가. 그럼 1 빼기 2분의 1분의 4별. 4로 묶으면 이미 4 마이너스 루트 7인데. 거기서 또 4, 4배를 한 거잖아. 그치. 16, 4마의 루트 7. 2분의 1이니까 또 분모 분자 20 곱하면 32. 4번이네. 그죠? 됐어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그치. 내가 아까 보면서 계속 생각보다 속으로 웃었거든. 라인 값으로 하고 다 했는데. 삼각을 쓸까 하다가 굳이
굳이 그럴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근데 이거 혹시 까먹은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얘가 선대칭이지. 이게 지금 x는 0대칭이고, y축 대칭이고, 얘가 x는 2대칭이잖아. 이거 아니야? 선대칭 두 개는. 주기를 의미한다고? 기억나? 선대칭 두 개는 두 개, 주기를 의미한다고. 봐봐.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을게. x 플러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지. 그게 f2 마이너스 x야. 두개 빼봐. 4주. 4주기라고. 오케이? 그럼 지금 보면 0부터 2까지가 얘가 주기가 2가 됐죠. 그치? 이렇게 생겼어. 맞지? 맞아요? 그리고 x는 2대칭이라면 이렇게 생겼겠지. 4까지가. 맞아? 그럼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맞지? 돼요? 그럼 잠깐만. 이 넓이 몇이 돼? 5분의 1인가? 그리고 잠깐만. GX 빼기 G야? 그 5분의 1에? 그럼 G2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잖아. 그럼 얘는 0이지. 그럼 파이분의 2가 되는 거? 0부터 x까지 적분했는데 파이분의 2가 되는 거? 이게 파이분의 2라며.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맞아? 잠깐만. 인테그랄. 1까지 적분해보자. 사인 파이 x dx 0부터 1까지 파이 x를 t라 하면 파이 dx가 dt가 되지. 파이하고 여기 파이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x가 0일 때 0이고 여기가 파이지. 그럼 얘가 사인 t가 되고 얘가 dt가 되고 그럼 파이분의 2네요. 그잖아. 이게 지금 2인데, 파이분의 2지. 그치. 그럼 여기가 파이분의 2잖아. 그럼 봐봐.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지금,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파이분의 2다? 그랬다가, 다시 여기까지 가면 다시 0 되지. 다시 0부터 3까지를 가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지. 맞아? 0부터 4까지 하면 다시 0 되죠. 다시 0부터 5까지를 하면 파이분의 2지. 1일 때, 5일 때, 9일 때 보여? 맞아? 그럼 1, 5, 9까지 되는 거 아니야? 15죠. 그죠? 이해 갔어? X가 양의 실수라고 했고. 돼요? 얘도 간단했는데? 그지? 그 다음 29번. 자, 천천히 가보자. 잘 들어.
FX를 먼저 차분하게 그려봅시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야. 원래 이 사인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루트 3만큼 올라왔지. 루트 3만큼 올라왔어. 될까? 2파이. 그러면 2.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다. 여기가 몇이었어? 2 마이너스 루트 3이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지.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하나 더. 맞지?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 뭐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는 그래서 몇이 됐고? 이렇게 됐고.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볼게. fx 빼기 x 플러스 t야. 기울기가 1짜리야? 얘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몇개 있어? 이렇게 생겼어. 맞지? 네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지? 이거랑 G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잘 봐. 자, fx는 x-t를 한번 그려볼게. 기울기 1짜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fx가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줄 건데, 밑에 있는 건, 여기서 이제, 뛰어 오를 거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붙을 거잖아. 이게 하나 생겼죠. 맞아? 그리고 여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섯 개가 되겠네, 그러면? 그치? 맞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안 생기려면 일단 이게 있죠. 이렇게 접한다. 또 있을까? 여기 있겠다. 맞지? 마이너스 t가 이거보다 크면 되죠. 여기가 이때의 t의 값이 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t가 별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t는 그럼 마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그죠? 한번 더. 이때를 세모라고 할게요. 이때, 그러니까 그때의 t를 마이너스 t가 그럼 세모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t가 마세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그때의 마이너스 t가 y절편. 그때의 y절편 y 세모라고 하자고. 맞아? 근데 또 하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요런 꼴이 지금 요거였구나. 요 꼴이 요거였구나. 그죠? 딱 알파 2면 미분 가능한 개수가,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딱 4개가 되도록 하는 게 있을까? 알파 2를 어떻게 구하지? 길이가 1짜리여서 또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알겠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갔을 때한 번은 꺾인다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가도 지금 여기서 접하더라도 여기서 꺾여요, 그죠? 맞죠? 그러면 그 원래 꺾이는 점과, 그치? 그럼 만약에 이거였으면 여기가 또 생기지. 맞지? 여기였으면 또 이게 또 생기지. 여기서 또한번더 생기지. 그치? 그리고 잠깐만. 이 사인 x 플러스 루트 3이 미분하면 이 코사인 x인데 이게 1 되는 값이 2분의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몇이야?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 이게 그러면은 3분의 파이일 때야, 그지? 그럼 3분의 파이 콤마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지. 맞잖아. 이게 2분, 그쳐놔. 3분의 파이 콤마 2 루트 3이지. 그러면 이 새끼의 이름은 y 빼기 2 루트 3은 x 빼기 3분의 파이. 맞지? 그 y는 x 플러스 2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인데 이게 지금 몇이 돼? 마이너스 t인 거지. 맞지? 맞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3분의 파이보다, 그죠?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지금 잡은 건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기울기를 잡았을 때, 1이었을 때를 잡았을 때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잖아. 여기가. 그럼 여기는 이 파이를 더하면 되지. 3분의 11파이지. 3분의 11파이 콤마 y 값은 3분의 5파이를 넣은 거랑 똑같을 거고, 사인 3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0 되네. 여기였네? 아, 여기였다고? 그럼, 여기네. 딱이 점이네. 그럼 이렇게를 가버리면, 여기서는 안 꺾이는 게, 그러니까 꺾이지 않게 되지. 그 대신 여기서 꺾이니까. 아, 그러니까 알파2는 몇이었다는 얘기야? 여기였네. 3분의 5파이고. 맞지? 그 다음, 어이씨,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얘는 이때는 얘 이름이 뭔데? y는 x 빼기 3분의 11파이지. 맞지? 그럼 3분의 11파이보다 큰 거지. 맞지? 또 마이너스 t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파이보다 큰 거지. 아니다, 마이너스 3분의 11파이니까 플러스 3분의 11파이입니다. 그죠? 돼요? 그럼 이세 개를 다 더해달라는 거죠. 3분의 6, 3분의 17파이 빼기 2루트 3 맞지? 오케이. m이 뭐라고? 3분의 11이라고. 11. 끝났네. 그래프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랑 같이 문제를 풀 때, 너가 질문한 것들을 내가 막 신박한 방법을 쓰는 건 되게 적어. 근데 그래프 그려서 계속 그냥 끈덕지게 보는 거죠. 그잖아. 근데, 그러니까 보통 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 플레이를 끝까지 안 해서. 그래서 몰라서 갖고 오는데, 좀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이쯤 되면 그잖아.
내가 아는 걸 이렇게 알려줬고, 계속 이렇게 풀어왔고, 막 내가 갑자기 너한테 알려주지 않은 막 신박한 방법을 갖고 왔고, 혼자 막 이렇게 풀면, 그럼 내가 이상한 놈이지. 내가 변태인 거지. 그잖아. 내가 그리고 나쁜 놈인 거잖아. 너한테 다안 알려주고, 너를 수능장에 내모는 거. 그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부는 양의 문제라기보다 질의 문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끈덕지게 이제 연마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알겠지? 그쵸. 그니까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그죠? 얘는 정말 안타까웠고, 그지? 그죠? 얘도 지금 주기를 생각했으면, 그리고 인월비가 그냥 파분의 2라고 바로 봤으면, 그치? 그래프를 잘못 그려가지고 에이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여기서 딱 멈췄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라고. 어차피 넓이였고. 그쵸. 파이분의 2가 딱 보인 순간 그냥 끝이라고 들어간 거죠. 얘도 어쨌거나 지금 직선, 그러니까 뒤집는다 그럼 접선과의 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기울기가 1짜리 접선이 어디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금방 보였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을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충분히. 알겠지? 아,